내가 왜 혼자 이렇게 무드커니 귀신처럼 있냐? 그것은 바로 저의 커버 영상 때문이죠. 제가 보름달을 커버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 열심히 해볼 거고요. 근데 이거는 또 신발을 벗고 해야 돼서 같이 하겠습니다. 띠로리로리로. 근데 양말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왔어요. 자, 원, 투, 넷, 쓰리. 잡고, 벗고, 없어. 빵. 웨이브. 투, 쓰리, 포, 원. 그렇지!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 오른발 하고 앉아요. 식, 세븐, 에잇. 좋아. 이거. 내일이 촬영이라서 솔직히 오늘이 마지막 연습이거든요. 다리를 절대 맨바닥에 이렇게 대면 안 되고 포인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어렵죠? 춤추는 3분 내내 포인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걸. 이거를 그런 거라고 하나요? 여진적 사고? 어쩌겠어? 내가 팔 뺐는데 해야지. 아니 할 수 있는데 너무 신경 썼나?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 여기를 한쪽을 걸쳐가지고 달콤한 사랑의 속삭여 어때? 마셔봐라 역시 이래서 똑똑한 거야 이렇게 합시다 아! 내가 한번 사라져볼게 야! 근데 소파가 이거라서 더 예쁜 감이 있어 그쵸 채워지는 것 같아 내 걸음만 쳤는데. 어, 그럴 수 있어? 따로 여길 따로 찍어야 여길 따로 찍으면 완전 가능해. 어.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저는 괜찮을까요? 어떡했어? 방금 화이팅! 근데 예쁘다, 그쵸? 아,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빼는 거못 알아들어가지고
커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또 이 달의 소녀였고 달의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팀이니까 제가 보름달 그리고 내일도 달로 한번 해봤습니다. 2024 보름달 커버 안녕 많이 사랑해주세요.